내일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?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준비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. 내일장 미리 보기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오늘 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눈치도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내일 시장을 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? 우선은 뭐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선 네. 엔비디아가 작년에 매 분기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항상 보였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실적 발표 전 후에 항상 주가 떨어졌던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 주가 항상 되찾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전날이잖아요. 뭐 네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그렇고 만약에 실적이 당연히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확률이 큰데 뭐 나왔을 때도 오히려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중요한 게 오늘장 내일장보다도 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이 IT 특히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선행 지표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올해 상반기 때 올해 뭐 1월 달, 2월 달도 그렇고 작년 연말에도 작년 하반기 때도 그렇고 AI와 관련된 IT 종목들 그리고 비 AI 이 종목들의 주가에 대한 부분 상반됐던 게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어떤 성장주들의 차이 실현보다는 좀 그 부분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FOMC 회의 뭐 그리고 여러 지금 우호적인 그 대외 변수들이 우호적인 대외 변수라기보다도 비우호적인 좀 환경에 대한 조성이 좀 많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들이 그전에는 뭐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는 개인들이 그 매수하면서 시장을 받쳐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인들의 좀 순매도가 좀 심화됐던 상황에서 뭐 가정에 대한 부분에서 대응 전략을 각자 마련해야 되지만 후자 쪽인 이 엔비디아 실적의 그 실망스러운 실적에 의한 주가가 과대 좀 하락했을 때는 그때는 한번 주가에 대한 선별적인 전략을 좀 택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늘 앞뒤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저희가 이 시장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? 앞서서 이제 비우호적인 그 여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.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선 리스크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네. 있어요.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관련 이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는 좀 약간 정체되는 모습이지만 네. 우리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여력을 이 미국의 대선 수혜주로서 좀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단순 이런 그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작년 4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방산주들의 이 수출이나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우려됐던 부분보다도 그 이상을 좀 보이고 또 오히려 추정치 됐던 시장 예상치 수익을 이상으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모멘텀 그리고 실적주로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.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뭐 4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많이 좀 높여줬는데 네. 그런 부분은 이 작년 초에 있었던 수주 부분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잔고가 높아졌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적 상승세는 이 올해 상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골드만삭스가
네. 우리나라 증시를 얘기하면서 그쵸. 방산 종목들 얘기했잖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 관련됐던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퍼포먼스를 크게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가 지목했던 이 방산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시선에선 우리나라가 이 방산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계 쪽으로 봤을 때도 해지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 쪽에서도 이 방산주들의 비중을 올해 굉장히 늘리는 부분을 지분율로 봤을 때도 나와주고 있기 네네. 때문에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이 긍정적인 방산주들의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따져야겠지만 우선 이 휴전이 됐을 때의 어떤 재건 이슈에 대한 종목들도 가지만 네.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휴전이 될 상황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어떤 이 재건주들보다도 지금은 그 한 발짝 더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이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방산주,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. 저희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작년 연말에 골드만삭스도 그랬고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 방산주를 잘 봐야 된다.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. 내일 시장 개장을 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. 네, 내일은 아마 오늘보다 변동성이 더 심하지 않을까? 그럴까요? 예,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하면은 또 방향은 틀리겠지만 네. 지금 그 전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실적 방어주 약간 좀 한번 눈을 돌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JS 코퍼레이션을 갖고 왔는데 네. 이 JS 코퍼레이션은 이 의류 업체라기보다도 이제 가방 쪽이죠. 네. 핸드백 쪽에서의 이 OEM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핸드백과 의류 부분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게 이제 작년에 뭐 실적을 보고 그리고 이 주주 가치 배당 금액을 봤을 때 JS 코퍼레이션이 자체적인 이 사업 적인 그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. 네. 뭐 그러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런 부분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 상황에서 지금 3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은 230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230억 초반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지금 그 환율 하락이나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그 작년 4분기 때 추정치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지만 이 환율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핸드백 쪽에서의 수주나 또 이제 그 바이어들의 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이상으로 올해 1,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어떤 환율 변동성을 그 리스크를 좀 경감시키는 관점에서도 네. 전 실적 추정치 높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배당으로 봤을 때도 이 2022년에 배당이 850원, 뭐 중간 배당까지 치면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배당 가능성에 대한 증액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점에서는 이 주주하는 정책으로 봤을 때도 JS 코퍼레이션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까지 좀 잡아보겠습니다. 우선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지금 3만 원까지도 좀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지금 2만 원 이하 거래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1차적 목표가 2만 1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17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JS 코퍼레이션까지 내일 시장에서 내일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이래 좀 안정적으로 실적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을 잘 골라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. 한번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. 내일 시초가에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렇게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